네, 이번 시간에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매번 보는데 그뭐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 네, 이 오리진점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뭐 당연한 뭐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있는 거니까 네,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뭐 내용은 그냥 교양처럼 들으시면 돼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모델링을 할때좀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 이축또 빨간색 뭐 녹색 파란색 이 축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가면 모델링 하실 때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오리진점은 그 월드 오리진하고 로컬 오리진 개념이 있어요. 로컬 오리진은 뭐냐면 자, 이 여자 캐릭터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갑자기 이 축에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 위치가 여기 지금 발끝에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바탕을 클릭하면 바깥으로 나가니까 클릭해 보면 여기 있는데 또 이번엔 여기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룹이 되어 있거나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 묶음, 네, 묶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오리진점들이 있어요. 여기 있죠? 이번엔 여기 있죠. 여기는 여기 있죠. 예, 물론 이제 이 얘기가 다 복사했기 때문에 예, 여기 윗보설이라는 점은 일치하지만 예, 오리진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얘의 예, 오리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로컬, 얘 거의 오리진점이에요. 근데 요세 개의 그룹 바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기준으로 보면은 오리진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건 월드 오리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네를 세 개를 묶어서 메이크 그룹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오리진점이 어디 나타날까요? 예,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에 올 거예요. 해보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룹이랑 모든 그룹이 그냥 모서리 왼 이쪽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이동하면 예,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위치가 모양이 아니고 위치가. 그래서 이 오리진점은 이제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축과 일치하는 이게 이제 노란 녹색 근데 빨간색에서 여기 이 위치에서 오리진점이 형성이 되도록 뭐 설계가 돼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생겼는데 그럼 이 오리진점은 도대체 그러면 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브젝트, 이 그룹이라고 지정돼 있는 이 그룹이 이 월드 오리진점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려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이거 이제 레드가 X거든요. 네, 그리고 그린은 Y입니다. 파란색은 당연히 Z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네, 재보면 네, 여기서 네, 숫자로 재볼게요. 네, 재보면은 아이고. 아, 이거죠. 지금 딴걸 가지고 자꾸 누르고 있었네요. 자, 이만큼의 거리를 떨어져서, 네, 얘가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아니죠. 제가 잘못했네, 또. 여기겠죠? 여기. 이 위치. 네,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봅시다. 그냥 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위치예요. 기본적으로 네, 오리진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모델링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런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일단 뭐 무브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무브. 자, 박스 뭐 이런 육면체라는 게 사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이미 X, Y, Z. 그래서 내가 방향성을 가진 이면을 기준으로 앞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뭐 레드 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죠? 이 면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네, 이 면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네, 어렵죠.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축에 의지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보면 이 박스라는 형태, 박스라는 형태가 사실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실 안에 책상을 놨는데, 교실 안에 책상이랑 의자를 놨는데, 칠판하고 방향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방향이. 그럼 이상한 거죠?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잘못 놓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칠판을 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칠판을 보고 싶은데, 다른 데를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 뭐 고개를 돌리고 봐야 되니까 아프겠죠. 뭐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축과의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스케일 변화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제가 축을 의지해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는 지금 얘하고 다르죠, 모양이. 제가 이제 스케일을 늘리고 싶을 때는, 얘네는 이제, 이게 방향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이 로테이트 같은 거 돌릴 때도, 물론 이제, 뭐, 이 스케치업이 잘돼 있어서 이런 면들을 따라가면서 하면 되지만, 화살표키 누르면 이렇게 내 맘대로 축을 그, 딱딱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그린 축이나 이런 축들로.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축하고 얘가 안 맞으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뭐 축이 어긋났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축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쉽게 할수 있는 일도 조금 어렵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축을 일치시켜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얘가 바로 엑시스라는 건데 얘는 이제 축을 새로 지정을 할수 있게 해줘요. 지금 오리진점이 여기죠. 근데 제가 축을 여기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오리진점이 여기로 바뀌었죠. 그죠? 오리진점이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얘도 제가 축이 어긋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클릭해서 축을 클릭하고 보시면 따라 움직이죠. 이때 빨간색 축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네. 이렇게 녹색 해주면 나갔다 들어와 보면 네, 축이 여기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또 달라졌죠? 아까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스케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뭐 이런 이제 축 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오리진점이 이제 월드 오리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축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만약에 월드 오리진을 또 바꿔버리면 네, 이제 이동하기가 네, 편해졌죠. 당연히.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축에 의지해서 축의 기준에 따라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훨씬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제가 썼던 내용은 이런 이제 많은 설명들을 하긴 좀 책을 통해서 하긴 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책에서는 좀 간단한 예제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런 거였죠. 자, 박스 하나가 여기 있어요. 다른 박스 하나는 여기다가 둘게요. 두 개의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를, 네, 저장을 할게요.
트윈이라는 애로 저장을 할게요. 트윈 1 다시 1로 하겠습니다. 트윈 1 다시. 그리고 버전은 2017 버전. 조금 낮춰야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려면. 지금 제가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트윈모션으로 왔습니다. 트윈모션으로 와서 임포트를 하고요. 오픈해서 얘를 불러줍니다. 오케이 했더니, 자, 오브젝트가 왔네요. 자, 이 오브젝트는 오리진이 여기 있어요. 그쵸?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오브젝트가 트윈모션에서 올 때 이제 제가 파일이 두 개라서 지금 네, 어쨌든 원래 이게 지금 각각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재질이 지금 똑같아 가지고 그런데 재질을 하나를 바꿔주고 가지고 다시 저장할게요. 네. 그리고 다시 트윈모션에서 네, 다시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요거 하나 선택되면 이 정도만 되면은 네, 오리진점에 지금 이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네, 얘를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까 저 쟤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 쟤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불편하게 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네. 뭐 얘를 여기다 갖다가 다시 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워요. 되게 번거롭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오리진점에서 멀리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리진점을 이런 데다가 정확하게 놓고서 관리해 주는 게 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확인해 보면 네. 오리진점을 제가 중간에 한번 바꿨는데 예, 그 바꾼 오리진점도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 있는 오리진점 이쪽인가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로 돌아가 보면 제가 오리진점을 바꿨던 위치 네. 네, 이 지점이 실제 제 그 이 파일의 오리진점이거든요. 이 오리진점을 바꿔도 트윈모션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가면 예, 이 원래 오리진점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점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시하고 막 하시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다거나 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작업이 이후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조금 잘 그 꼼꼼하게 하시려면 어떤 오브젝트를 이동한다, 뭐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거 이동한다 그러면 오리진점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중심 가까이 와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가져가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멀리에 있으면 파일을 그렇게 생각 그 이 스케치업 파일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Shift Z만 눌러보면 얘는 여기 있어서 오브젝트가 이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 파일 전체 공간 범위는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어쨌든 전체를 예, 그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간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간단한 뭐 작업을 하는데 뭐 축구 경기장 같은 데에서 넓은 데에서 막 공간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 낭비죠. 네, 그냥 간단한 작업실을 안에서 할 일을 네, 뭐 축구장 같은 데서 막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점 가까이. 네,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서 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뭐내 설명이 맞는 파트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책에서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영상으로는 꽤긴 시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